안녕하세요. 신동엽 DB입니다. 오늘은 이제 10km 한 40분대 뛰는 40분 정도 기록된 선수들이 이제 36분, 34분, 32분대 정도까지 뛰려면 어떤 훈련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40분대 정도 뛰시는 분들은 뭐한 40, 뭐 1, 2분이나 40분대 뛰는 분들은 우선 스피드보다는 지금 지구력이 조금 조깅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한 50분 정도, 40분 정도 이제 조깅을 조금 충실히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일단 기록을 단축시키려면은 좀 빨리 뛰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빨리 뛰어주는 연습은 한 10km 40분대 뛰시는 분들은 제가 봐가지고는 그냥 초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초적인 뭐 완전 초보자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선수적인 좀 엘리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완전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것을 단련시켜야 됩니다. 이제 고관절 운동도 그렇고 뭐 팔치기라든지 다리 자세를 일자로 뭐 놓아서 뭐 그런 자세부터 교정을 하시고, 그리고 운동화도 뭐 쿠션이 약간 있는 거. 그러니까 딱딱한 기준을 100을 했을 때한90 정도 조깅화를 착용하셔가지고,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, 또 신발 좀 두꺼운 거를 좀 약간 무게 있고 두꺼운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만 다리 힘이 붙습니다. 예전에 뭐 우리 모래사장 같은데 그냥 모래주머니 달고 뛴 경우 많거든요. 그걸 왜 그러겠습니까? 다리 힘이 붙어야 됩니다. 그게 무턱대고 처음에 신발을 가벼운 신발이든지 무슨 요새 카보나 카본하고 뭐 그런 신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처음에 일반적인 운동화, 우리 뭐 조깅화 같은 거 그런 거 밑창 좀 어느 정도 두께 있는 거 그거 신고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기록을 잰다. TT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운동장에서 기록을 잰다. 그럴 때 약간 가벼운 거 신고 기록을 재기 위해서는 운동화가 가벼워야 되잖아요. 무거우면 기록 단축하는데 조금 뒷걸음이잖아요. 그리고 그때는 가벼운 걸 신고 가벼운 걸 자주 신으면 안 됩니다. 그 기록 측정할 때나 뭐 특별한 경우 인터벌 할때 그런 경우 때는 뭐 신고 보통 조깅 할때 그럴 때좀 두꺼운 거 신고 하시면 됩니다. 일단 40km 거의 10분 한 10km 한 40분대 뛰시는 분들은 우선 초점을 5km 정도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. 5km를 트랙에 가셔가지고 12바퀴 반이거든요. 400트랙 그 기록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. 자주 해보세요. 자주. 그러면 기량이 많이 늡니다. 그리고 이 장거리 주 같은 경우가 페이스 안 배거든요. 페이스 안 배. 일정한 페이스로 예를 들어가지고 바퀴당 70초 이래 페이스가 돌아가면은 그 최고 이상적이고 그 힘이 덜 듭니다. 근데 처음에 70초 돌아가고 80초 돌아가 들락날락 거리잖아요. 아니면 초반에 빠르고 후반에 뭐, 그 힘에 딸려가지고, 초가 늦어지고 그러잖아요. 그럼 빨리 지칩니다.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, 한 10km, 한 40분대 뛰시는 분들은, 양보다는 이제, 좀 짧은 거리, 한 5km 정도를 기록을 측정하셔가지고, 거기, 만약에 내가 한 19분, 뭐 18분, 30초, 뭐, 이 정도에 접근했다 하면, 그때 이제, 10km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. 10km 측정. 10km를 측정을 해보시면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측정을 해보세요. 10km를. 그러면은 뭐 트랙에서 만약에 39분 나왔다. 그러면 도로 가면 약간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. 날씨가 선선하고 이러면 더 빨라질 수 있고 날씨의 영향에 따라서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 여름철에 뭐 뛰기 힘들잖아요. 그리고 뭐 날씨 선선하니 한 10도 전후 뭐, 한 8도, 7도, 9도, 이 정도 기록 잘 나오거든요.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가 더워야 잘 나오거든요. 몸이 풀려야 되지. 그냥 장거리 주는 아니거든요. 그게 피로 물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피로 쌓이고 하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 낮아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10km를 거의 10km 40분대 뛰시는 분은 이제 5km의 기록을 좀 TT라든지 처음에 이제 기초적인 거 자세를 좀 잡고
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뭐 50분, 50분, 뭐주 4일 하는 것보다 30분, 30분을 매일 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. 그게 몸에 이렇게 리듬이라든지 감각적인 요소가.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. 해보니까 매일 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이 한 번에 하는 거 하고 비교했을 때는 스피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아침 저녁 조금씩 조금씩 강하게 강하게 하는 게더 효과적이더라고요. 한 번에 이렇게 뭐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자주 해주는 것이 꾸준하게. 그 달리기는 꾸준히 해주는 게 그게 주 훈련법입니다. 그러면 이제 10km가 이제 한 36분대 뛰려면은 10km 한 40분 때 뛰는 사람들은 인터벌 하실 때 200m 이런 인터벌 하실 필요 없습니다. 한 1000m 정도 인터벌 좀 하시면 됩니다. 왜냐, 10km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지구력을 요하거든요. 그 200m는 지구력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좀 스피드를 좀 땡기기 위한 훈련이지. 근데 효과는 없습니다. 200, 뭐, 한 20개, 뭐, 예를 들어가, 뭐, 조깅하고, 인터벌하고, 그 훈련보다 차라리 1000m를 깔끔하게 몇개 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보니까,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36분대를 뛰려면은, 이제는 조금 조깅은 한 50분 정도 하면 됩니다. 50분 정도. 50분 정도 하면 되고, 강도를 조금 더, 10km 40분 전후 뛰시는 분들은, 예를 들어가지고, 트랙에서 400 트랙 TT 기록재는 측정하는 것을, 뭐, 한 달에 두 번, 한 번, 이래 한다면은, 막 예를 들어가지고, 36분대 뛰려고 하는 것은, 그거 더 자주 하십시오. 일주일에 한 번. 그럼 매일매일 하는 거는 좀 그렇고,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기록을 재보시면은 자기가 얼마나 빨라졌는지, 어느 구간에서 늦어졌는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 부족한 훈련을 채우면 됩니다. 10km 같은, 36분 같은 경우에도 주로 하시는 인터벌은 10km 같은 경우는 1000m가 좋아요. 1000m 한 5번? 한 7번? 그 정도. 5번 하면 초가 빨라져야 되겠죠. 그리고 7번은 조금 초가 약간 뭐몇 초. 그 1000m 10개 하나, 5개 하나, 7개 하나. 별 차이 없습니다. 풀코스까지 별 차이 없습니다. 뭐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1000m 한 개, 두 개, 이건 아니고 한 5개 정도. 해서 7개 정도가 적절한 인터벌 훈련입니다. 그리고 이제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km 36분 정도 할 때는 그 도로 같은 거 있죠. 도로 같은데 한 200m, 250m 같은 거 질주를 해줍니다. 질주를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요거를 시간주 개념을 합니다. 거리를 한 200에서 250m를 막 전력 뜁니다. 그리고 숨 고르기를 저는 좀 짧게 두거든요. 한 20주, 30주 다시 리턴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다시 질주를 해줍니다. 직선에서 해주는 게, 스피드를 많이 땡깁니다. 이 훈련법이 도로 인터벌 훈련법이라고 보통 엘리트 선수들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10km 36분대 뛰시는 분은 이런 훈련법을 한번 감히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 기록이 어느 정도 많이 조금 향상될 겁니다. 일단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, 그 다음 편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